자, 이제 다음 파트, 이제 녹화를 들어갈게요. 자, 이제 스티븐 호킹의 그 라이프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뭐냐, 루게릭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ALS에 대한 좀그 개념적인 정리, 그리고 그 약간 그거 관련해서 살짝 얘기가 나와요. 지태님 아직 젊어요 하는데, 노노 늙었어요. 늙은 건 맞아요, 인정. 몸이 안 좋거든. 동년배에 비해서 몸이 안 좋아서 늙은 거 맞아요. 또래들에 비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요. 막 잔부상도 많고 지금도 막 계속 막 여기 뒷목하고 어깨하고 계속 아파요. 날씨 안 좋으면 무릎도 아파요. 자, 에미오트로픽 레터럴 스케로시스, 줄여서 ALS,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헐, 퇴원 안 시켜줘요? 아, 맞다, 그거 주사 맞은 그 사진 그거 봤는데, 아, 그래가지고 어디가 얼마나 그렇게 심하게 아프길래.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심할 줄은, 진짜 퇴원은 못 시킬 정도로 심할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아, 뭐 병과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얘기가 나오는데, 헐, 어떡해? 그냥, 그래서 그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아, 이제 멀쩡한데 퇴원 안 시켜주는 거예요? 헐. 그래서 이거를 루게릭병이라고도 해요. 이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이유는 메이저리그 명예전당에 들어갔던 그 철인이라 불렸던 사람이 있어요. 루 게릭이라는 뉴욕 양키스의 그 이제 슬러거가 있어요. 뉴욕 양키스의 그 거포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앓았던 질병. 그래서 연속 그 출전 경기가 한 2130경기인가 있었어요. 그 기록을 루게릭병 때문에 결국은 중단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루게릭병 때문에. 그래서 이 진짜 이 대표적인 불치병인 거 맞고요. 주사 맞을 때도 없다고. 이게 루게릭병이요, 다른 게 아픈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다쳐서 아픈 게 아니에요. 운동 신경 세포가 딱그 운동 신경 세포만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몸을 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옷을 안 갈아입은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그 몸이 으슬으슬하다 그랬거든요. 몸이 으슬으슬해가지고 지금 체온 유지 차원에서 지금 이거를 덧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교육 방송할 때는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챙겨서 입으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수 패션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게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어요. 어디부터 이 운동신경세포가 어디부터 마비되는지는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끝부터 마비가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끝부터 마비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당뇨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디부터 마비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경우예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말기가 되면요,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요,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육이 막 마비가 되면 말을 못할 수도 있고, 그 근육이 마비돼서 뭐냐, 폐렴이 올 수도 있어요. 가래를 못 뱉어내서. 그래서 말기가 되면 침대에 누워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주로 중년 이후에서 이 루게릭병이 나타나고, 이 10%의 환자한테서는 가족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약간 그 산발성으로 발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후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80% 이상은요, 5년 안에 죽고요.
99.9% 가량은 10년 안에 죽어요. 자, 그런데 스티븐 호킹은 수십 년을 더 살았죠. 그래서 루 게릭이 그 결국 이병 때문에 은퇴를 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죠. 그래서 루 게릭 병이라는 그 별칭이 유래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루 게릭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명예전당을 그 들어가려면 그 은퇴하고 5시즌이 지나야 되는데 그 유예기간이 없이 명예전당이 헌액이 됐어요. 그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렇고 그 스티븐 호킹은 이 병의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40년 더 살았어요. 40년도 더 살았어. 그래서 이제 폐렴으로 이제 호흡 근육이 마비돼 가지고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살다가 이제 2018년 3월 14일에 타계를 했죠. 향년 76세. 그래서 루게릭병 환자 중에서 진짜 호킹 박사가 굉장히 길게 생존한 경우예요. 일단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일 수도 있어요. 제이슨 베키가 기타리스트인데 이 병에 걸렸는데 아직까지 버티고 있고요. 그래서 진단이 확실하면 반 이상은 5년 이내에 죽어요. 근데 이제 그 진짜 마지막 단계는 어쩔 수 없이 호흡기를 부착을 하게 되는데 이게요 운동선수나 군인 등의 육체 활동이 많은 사람들한테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뇌 신경계에서 외상을 입을 때 만들어진 유독성 단백질이 루게릭병 환자에게서 발견된 단백질 성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루게릭병인 줄 알고 치료 불가 진단했는데 운동 중에 뇌를 다친 후유증일 수도 있다. 뇌진탕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NFL 미식축구 은퇴 선수들 가운데서 유난히 이 환자 비율이 높아요. 이제 워낙에 그 몸싸움이 거칠다 보니까 그래서 뇌진탕 부상이 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게릭도 그 연속 출전 기록을 이어가면서 너무 그 많은 그 부상을 당하고도 그 경기를 출전을 이어갔었는데 결국 그 후유증으로 루게릭병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병이 진행이 되면서 그 뭐냐 근육의 경련, 경직 등 상위 운동 신경 손상학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다발 수축증 등의 하위 운동 신경 손상적 증상이 또 동반이 돼요. 그리고 얼굴 및 목의 장기에도 좀 영향을 끼치게 돼서 뭐 삼킴 곤란이라든지 뭐 사레가 걸려. 이 사레가 걸려서 이 사레를 빼내지 못해요. 호흡기가 나중에 마비가 근육이 호흡 근육이 마비가 되면 이사그 가래를 빼내지 못해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빼줘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죽어. 그래서 이 병이 진행되면서 호흡기관에 손상이 오는데 운동성 호흡곤란이 오고 그 다음에 호흡 부전이 발생해요. 호킹은 그래서 기관지를 절개하게 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 루게릭병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방광, 장조절, 배설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의식, 외안근, 눈 근육. 외안근, 그 눈과 관련된 근육이고, 그리고 성적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루게릭병을 앓고 있어도요, 남자든 여자든 생식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는 이제 뭐 여자가 리드를 하면 그 성적 기능으로 자극을 받아가지고 분출을 할수 있어. 그래서 호킹은
잔혈을 낳았죠. 그래서 호킹은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도 잔혈을 낳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물어보지. 야, 너몸못 움직이는데 애는 잘 낳는다? 하니까 호킹이 그 영화에서 나왔죠. 아, 그거는 전혀 관련이 없어. 전혀 관련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이제 여자분의 경우는 모르겠어요. 여자의 경우는 그 이제 아내 자궁에서는 생식을 하겠죠. 근데 그 이제 여자의 경우는 이제 신뭐 이제 그 뭐냐 남녀 사이에 그 사랑을 나눌 때좀 약간 격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자가. 그리고 그 운동을 해, 격하게 운동을 해야 되고 아기를 낳을 때도 진짜 막 생살이 찢어질 정도로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루게릭병이 걸린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힘을 못 주니까 그래서 제왕절개 해야죠. 그리고 일단은 그 뭔가 그런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으면 정상적인 출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제왕절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왕절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거는요, 감각신경에서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손을 움직일 수 없다고 쳐봐요. 그래서 손막 움직일 수 없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훅훅 이렇게 건드리면 이게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손에 뭐를 탁 찔러 그러면 아 아퍼. 근데 아픈 걸 알면서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온몸에 힘이 없어지고 감각은 멀쩡하고 그러니까 몸은 이제 움직일 수 없어서 죽음이 다가오는 거야. 주요 사망 원인은 이제 일단은 자가 호흡이 안 되면 호흡기를 착용하고 생활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망 원인이 나와요. 그 호흡기 착용 이후 폐렴과 같은 합병증으로 죽어요. 그래서 가끔 그 이제 뭐냐 환자들 중에서요, 그냥 그 부상이나 큰병 자체로 죽는 경우는 없어요. 그 어르신들 중에서 폐렴이 합병증으로 와서 죽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외상을 입었을 때 이제 만약에 그 외상을 입으면 그 이제 피가 좀 오염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패혈증으로 죽어요. 패혈증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르신들이나 루게릭병에 걸린 환자들한테 폐렴은 거의 사망 선고예요. 확진하는 검사법은 딱히 존재하지 않고요. EMG 또는 신경 전도 검사를 해가지고 하위 운동신경의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렇고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실제 인물 그 모리 슈어츠 교수 소설가 미치 앨범의 일화가 그래서 미치 앨범이 쓴게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에요. 자, 근데 뭐냐 이제 제가 역사 속의 불치병 약간 이런 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는 그 넘어가고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 그 루게릭병에 걸린 사연 이거에 대해서 이번 그 카테고리까지 얘기할게요. 자, 호킹이 이 병을 앓기 전까지는요 나름 스포츠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대학교에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그 조정 선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1962년 케임브리지 대학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물리학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중동에 갔다 온 이후 갑자기 큰 위축성 측색 경화증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의사한테 앞으로 1, 2년밖에 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 점점 마비가 돼가지고 손으로 책한장 넘기기가 힘들고 한 줄에 공식 한 줄을 종이에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의 시간이 임박하게 되지만 그래서 이제 공식을 못 쓰지만 수식을 암산으로 풀고 진짜 머리가 좋았던 거야. 암산으로 그 수식을 푼다는 건. 그래서 결국 박사학위를 따요. 21살 때이 병을 진단을 받는데 앞으로 얼마 못 산다. 였음에도 불구하고 50년 이상을 더 살아서 만 76세까지 살았어요. 이렇게 병의 진행이 멈춘 건 아니고 아주 아주 느리게 진행이 된 거예요. 진짜 이게 사람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비 문제로 약간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뻔했는데 이때쯤에 썼던 책 시간의 역사가 아마 그 논문이었을 거예요. 학위 논문이 그래서 책을 쓴게 시간의 역사 이걸 썼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세가 들어오니까 경제적으로의 고통은 좀 없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당시까지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던 그런 블랙홀의 특징 이런 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 우주에 대한 논문들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스타 물리학자가 된 거지. 그랬는데 이제 폐렴이 와가지고 1985년에 기관지를 절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살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하지만 말을 할수 없다. 그렇게 해서 기관지를 절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에다가 파이프를 꽂고 그걸로 호흡을 하고 그 뭐냐 고성능 음성 합성기를 휠체어에 부착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안면에다가 붙여요. 그리고 그걸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한 음성 합성 시스템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됐고요. 그나마 몸이 좀 자유로웠을 때는 이제 손가락 두 개로 좀 컴퓨터를 작동시켜서 막 강의도 하고 글도 받아쓰고 토크도 했는데 뭐냐 여기서 그 손가락 상태가 안 좋아진 이후로는 이제 뺨에다가 그 인식 그 장치를 붙여서 스마트 장치를 붙여서 얼굴 근육으로 이제 휠체어도 조종하고 말도 하고 다른 일도 수행하고 할거다 했어요. 그리고 의사소통은 인텔에서 지원해주는 음성 합성 도구를 이용하고 있고요. 눈썹의 움직임, 뺨의 움직임, 그리고 이제 동공 추적, 단어 자동 완성 등의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호킹은 인류의 사이보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일단은 그 폐를 호흡기를 인공적으로 바꿨으니까 그런 개조인간의 영역에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향년 76세로 타계했는데 ALS 진단을 받은 이후로 55년을 더 살았어요. 진짜 기적이었지. 자, 근데 스티븐 호킹이 태어난 1942년 1월 8일은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죽은 지 정확히 300년이 되는 날이었고요. 3월 14일은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태어난 지 139년째 되는 해였고, 그리고 이날이 헨리의 성이 그 왕복하는 그 공전 주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태어난 날, 그런 날 죽어요. 아인슈타인하고 호킹 모두 76살에 죽고요. 진짜 대단한 타이밍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동영상 끊고 또 잠시 휴식을 갖고 가도록 할게요.